겉으로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지는데 건강하지가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내추럴이면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아세요? 소리 지르는 거 놀라셨죠? 아, 얼마 전에 토르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염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 마랑님이랑 또 얼마 전에 촬영을 해가지고 되게 즐겁게 운동도 했습니다. 그 댓글에 토르에 나오는 염소 두 마리 보는 줄 알았다고. 진짜 이 마랑님 텐션이 보면서 아 이게 유튜버구나, 이런 거를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도 옆에서 조용히 응원하면서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도 도와주면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또 블랙핑크 친필 사인 플러스 친필 하트까지 받으셨더라고. 구독자 100만 이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나 그거는 너무 부러웠어. 이제 8월에 블랙핑크가 또 컴백을 한다고 하죠. 진성 블링크인 저로서 너무 이제 즐거운 소식이 여름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 항상 설레고 예, 즐겁죠. 여름에 노출 계절이다 보니까 이 민소매 자꾸 입죠.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민소매 루틴, 오늘은 어깨 아주 그냥 풀 펌핑 시키는 그 어깨 루틴이 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네, 근본 루틴입니다. 항상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죠. 제가 3일 전에 70kg 5회씩 3세트를 훈련을 했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한번 중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증량을 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요, 아주 조금씩 중량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3-4일 만에 훈련하는 건 사실 조금 빈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천천히 비시즌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저도 천천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비시즌은 운동을 많이 하지 말자. 에이, 너 몸 좋아지려면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 당연히 하실 테지만 뭐 맞아요. 저도 좋아지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디더라도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약간 그 이 컴피티션에 대한 그 욕심이나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니까 뭔가 한 가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2-3년 동안 컴피티션에 대한 게 조금 컸어요. 운동을 하면 경쟁이고 내가 이겨야 되고 막 이거를 조금 더 추구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살짝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잘 된다 싶을 때 항상 조심하는 편인데 잘 먹어서 그런가 요새? 확실히 조금 힘이 돌아오네요.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100% 스트렝스 돌아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회복이 되고 있고 천천히 쌓아 올리면 이번 오프시즌 동안 제 인생 스트렝스를 이제 갱신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량이 되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제 나보다 강해져 있다면 어쨌든 간에 저의 몸은 더 발전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뭐 자세라든가 이런 게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요새 오프시즌이 제가 너무 기대되는 게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등 운동을 이제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제까지 얼마나 못하고 있었나. 작년부터 제가 이제 도겸이라든가 아 그치 도겸이한테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네. 도겸이가 이제 이거 이론적으로 이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그 내용들이 차곡차곡 저한테 이제 정립이 되면서 등 운동에 대한 실마리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요새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등 보완. 뭐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문제지 한 2-3년 안에는 충분히 되겠다. 등 운동할 때마다 되게 새롭다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등 운동할 때마다 정확하게 등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 운동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등 약점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어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머신입니다. 요새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숄더 프레스 머신이고 바벨의 단점을 상쇄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머신이 갖는 장점도 같이 가져가고 그리고 제가 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서서 할 수도 있고 벤치를 놓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전천후 머신입니다. 에. 설명 어차피 들어봤자 이 머신 있는 데가 없을 거기 때문에 많이 입맛이라도 다지십시오. 보시면서
뭐 생각 중인 계획 있으세요? 아유, 아무 계획 없어요. 그냥 좀 쉬자, 회복하고 쉬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뭐 그냥 그런 건 있어요. 보디빌딩이 아시다시피 딱히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겉으로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지는데 내추럴들은 또 내추럴 나름대로 또 건강하지가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내추럴이면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로서 보디빌딩, 내추럴 보디빌딩 훨씬 건강한 거 맞는데, 컴페티션으로서의 보디빌딩은 내추럴이든 저쪽 약물이든 다 똑같이 건강하지가 않아. 경쟁을 위한 바디빌딩을 하시는 순간 약물이든 내추럴이든 어쨌든 건강하지가 못하다,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내추럴 바디빌딩 하면서도 때로는 아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호르몬 레벨 테스트를 혈액 채취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쭉 봤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요동을 쳐요. 1년에 이게 한 두 번의 등락이 있으니까 그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호르몬 변화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일부러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아이고야, 못하겠네. 아휴. 위에 층에 올라가서 덤벨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스케이블에서 할게요. 귀찮아, 오늘 그냥 여기 밑에 층에서 할게요. 제가 원래 프론트 레이즈류를 잘 안 하는데 요새 이제 조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비시즌은 좀 적은 볼륨으로라도 프론트 레이즈를 추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잘 안 하던 거라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워낙 잘 안 하던 거. 프론트 레이즈 자체를 거의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어깨 아파서. 관절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 하면? 자세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안 나빠지는 느낌 나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우 씨. 어휴. 좋았어. 요새 풀업이 되게 잘하고 싶어져서 풀업을 20개 이상 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현재 체중에서도 80kg거든요. 여기서 20개 이상 하는 거를 이번 오프시즌 목표로 잡아가지고 풀업을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연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개 하셨었잖아요. 옛날엔 됐는데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팔 힘으로 다 당겼거든. 그래서 되게 좋은 움직임을 연습을 하면서 수정된 자세로 20개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운동할 때 후면 삼각근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등 운동할 때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후면 어깨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업 연습을 하면서 후면도 그냥 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도만 주에 3회 이상 해주는 거고, 로우를 한다든가 뭐 풀업을 한다든가 할 때도 쓰이니까. 근데 그렇게 쓰이는 거 제외하고 단독으로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12세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 어디든 커져라. 어디든 커지겠지 뭐. 와, 빵빵하다. 이 비시즌의 빵빵함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총 훈련 시간은 저희가 촬영하느라 2시간 조금 안 걸렸네요. 1시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네요, 오랜만에. 보통 만약에 제가 촬영 없이 훈련을 했다고 하면 1시간 반 안에 끝났을 정도의 볼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반 안에 지금 루틴을 다 한번 소화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업 같은 경우는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거짓없는 풀루틴 분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 그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편집 거의 없이 올릴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운동 한번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 4분할에 가까운 2분할 이렇게 훈련을 추천을 드렸었죠. 밀당 밀당 이렇게 계속 반복 휴식 없이 하는 훈련을 추천드렸었죠. 제가 요새 거의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휴식을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거는 아주 권장이 됩니다. 빈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하루 이틀 반드시 쉬어주시고요. 밀당하고 하루 쉬고 밀당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쉬어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대회 시즌 동안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쉬려고 더 많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휴식 그리고 운동의 볼륨 이런 개념은 요새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저 말고도 많이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개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근거와 목적을 갖고 운동을 항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다음 영상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